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IT의 신 이영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아, 예, 요즘 좀 부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뭐, 열심히 요즘에, 요즘에 또 반도체가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그쵸. 네. 반도체 분위기가 왜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전화위복?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 칩스법이 너무 독하게 나왔잖아요. 아, 처음에? 네, 그렇죠. 뭐 이번에 나온 것도 장난 아니죠. 세부 사항이 보면 뭐 이익 공유 뭐 75% 이익에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반도체 팹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지원금 받으면 중국이 가드레일 그 항목 뭐 첨단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5% 향후 10년 동안 캐파 업을 못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처음 그 느낌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뭐 엄청난 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싱이 됐었죠. 네, 오늘 안 좋았죠. 네, 안 좋았던 것도 프라이싱 돼 있었는데, 이게 또 호재가 나왔어요. 이 덕분에. 아. 그게 뭐냐면, 이제 국내, 용인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 산단, 반도체 산단이, 생기게 됐죠. 향후 이제 20년 동안 300조 투자되기로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5년 만에, 네. 수도권 규제가 풀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파주 탄현에 1998년도 산단이 생기고 나서, 네. 처음이에요. 용인 이게 그 수도권에서 이게 해준 게. 왜냐면 이게 평상시였으면 지역구 두고 있는 안배를 해야 되고, 네,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당에서도.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잘못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수도권 규제를 풀어줬고요. 그리고 산단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산업단지, 네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 기업이 만드는 클러스터하고 달라요. 왜냐면 일반 기업이 뭔가 이게 개발한다 그러면 뭐 알바케 하고 여기 전산 때문에 못 간다. 이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고 뭐 개발이 지연되고 이러잖아요. 네네. 산업단지는 다 수용해 버립니다. 토지를. 아, 그냥 네. 정부에서. 네네. 수용하고 대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렇게 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날 수 있고, 반도체 사실 산업은 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력이. 네, 그렇죠. 인력이 옛날처럼 뭐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는 인력이 아니라 연구개발. 이제 우리 설계하고. 네, 그렇죠. 뭐. 설계나 뭐 유체역학이나 열역학이나 고체역학이나 양자역학 이런 기초과학한 사람들이 서로 막 모여가지고 통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여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봤자 이게 아니고 같이 모여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되면 툭툭 던지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우나도 그리고, 같이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클러스터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제 네. 이게 핵심이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섯 개 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됐고 여기 또 하나 호재가 더해졌어요. 반도체 K칩스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네. 원래 이 그전 같으면 야당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재벌 몰아주기다, 재벌 특혜다라고 해서 이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뭐 이게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러니까 왜 너 이렇게 반도체 죽일 거야? 이렇게 네. 되니까 야당에서도 오히려 더 여당 안보다 더 전향적인 안을 막 내놓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8% 세액 공제율에서 15%까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16%에서 25%까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싱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소부장주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환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적이 왔을 네. 때 내부에서 더 똘똘 뭉치고 그런 영상이 이번에도 그렇죠.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형수님께서 뭐 3%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 한 게 또 네.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봤나? 정부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그래? 네. 야, 저 얘기 들어보니까 야, 위험하다. 이러면서 네. 이제 좀 야, 정신 차리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 정도입니다, 아, 형수님. 뭐 생각했습니까만. 네. 네. 아니, 근데 위기의식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미국에서 나온 법안을 보고 네. 이거 뭐야?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 내용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뭐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러뜨릴 때 네. 나왔던 말도 안 되는 협정 수준이에요, 지금. 네, 이게 뭐 이거 보조금 이렇게 받아야 돼? 뭐 이 정도죠. 왜냐하면 초과 이익이 돼서 네. 75%까지 토해내라.
미국 정부한테. 근데 초과 이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라서. 그렇죠. 많이 벌 때는 엄청 많이 벌고. 그렇지. 또 요즘같이 안 좋을 때는 막 적자 내고 버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이게 그럼 초과 이익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애매하네.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반도체 라인이라는 건요. 안 보여줘요, 원래. 그 원래 뉴스 볼 때도 그래서 위에서 막 이거 OHT 있잖아요. 막 이게 로봇만 보여주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막 라인에서 방진복 입고 일하는 거 안 보여주거든요. 네. 그거 왜냐하면 기술 유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맛집의 비법 양념 소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뭐 관리 당국이 수시로 와서 드러나들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그러면 인텔한테 그 기술 주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똑같은 사실상.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중국에 우리가 제일 투자 많이 해놨는데 카드레일 중앙 네. 그러니까 TSMC하고 UMC도 똑같이 제재를 받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TSMC 중국 매출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생산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낸드플래시 40%를 시안에서 생산하고요.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RAM의 43%, 낸드의 30%를 다른에서 생산해요. 우리가 지금 독박 쓰는 분위기라니까요. 지금. 근데 사실 이제 과거 같았으면 만약에 이제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이 이게 너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 그러면서 이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것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도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렇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국이 네. 사실 미국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렇죠. 지금 자기 내부 그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 저 우리도 지금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쨌든 좋은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수혜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형수님하고 오시면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던 게 AI. 네네.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네. 형수님이 보시는 네. IT의 신이 보는 AI의 변화. 네. 어떻게 보세요, 요새? 정말 ChatGPT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제가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만 해도 이게 개하고 고양이 사진 주고 누가 이게 그러니까. 잘 구별하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챗GPT만 해도 엄청난 쇼크였는데 GPT4는 더 대박이에요. 네. 뭐가 대박이에요? 일단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챗GPT가 3.5 기반이니까 네. 얘가 한국어 학습 비중이 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비영어권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GPT-4 한국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밀리는 게 이게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유료니까 이제 써보진 네. 않았는데 써보신 분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한대요. GPT-4가. 그리고 이미지를 얘가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영상을 얘가 보고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니 네. 그 AI가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합니까? 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사진에서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사람이 차에 매달려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요. 그거는 뭐 좀 이상한데 왜 사람이 뒤쪽에 저를 매달려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영상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만들던 업체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그 번역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어떤 고급 말뭉치 가지고 막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런 업체들도 얘가 어떻게 학습했지? 너무 번역을 잘하는데 네. 네. 그런 거 이제 우리 팔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멘붕이 왔고 혼란이 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AI를 얘기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AI에 대한 이야기가 GPT로 그냥 다 네. 합쳐진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GPT-4가 나오면서 더 심해진 것 같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잘 아시는 분일수록 이 무서움을 얘기하는 분들의 강도가 세서. 그렇죠. 특히나 이거 말고 다른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진짜 멘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GPT 기반으로 개발 안 하던 업체들. 예를 들면 애플 시리 같은 경우 지금. 네. 다 갈아엎고 다시 GPT 기반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AI를 하던 업체들도 문제인 거고 어떤 분은 자기가 20년 동안 연구한 게 없어졌다. 네. 내가 뭐 한 거냐. GPT-4가 너무 잘한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어떤 AI의 종착점이라는 게 네. 멀티모달, 멀티태스크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티모달은 아니죠. 뭐 텍스트하고 이미지까지는 가지만 어느 순간 말도 잘 인식하고 네, 소리도 잘 듣고 냄새도 잘 맡고 냄새도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영화 아일랜드 보면 네. 복제 인간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완 맥그리그가 이렇게 소변기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여기 그 소변기가 아 요즘에 염분 섭취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대염식하시고 왜냐면 장기 떼서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AI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호흡 한번 훅 불면 폐병 가능성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에 대한 분자 구조를 분석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미국의 은행이 야 이렇게 문제가 있었네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감탄을 하긴 하지만 AI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잠깐만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미 저기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 돼가지고 상업화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병목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건 또 반도체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완전히 환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엔비디아 주식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20%였어요. 네. 지금 플러스 60%까지 올랐는데 네. 이거를 조금 줄였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이유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AI와 관련되면 네.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로직으로 이제 알고는 네.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챗GPT 시대, 그러니까 GPT 기반의 어떤 이런 AI가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고요. 네. 갑작스럽게 이게 막 뭔가 대세가 돼버린 거죠. 바뀐 거죠, 엄청 크게. 네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얘가 제일 잘 되니까 다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도 갑자기 바드 모델을 내놓고, 네. 뭐 메타도 지금 GPT 기반으로 자기들 그 AI 플랫폼 만들겠다고 했고, 지금 뭐 시리도 갈아엎어야 될 판이고, 네. 삼성이 얼마 전에 노태문 사장이 우리 챗GPT 기반으로 갤럭시에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데이터 마이닝 그 연구 하셨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땡겼으면 제일 편한 게 엔비디아 GPU잖아요. 아. CUDA라는 생태계가 잘 돼 있고. 네. 그럼 웬만한 그 이게 프로그램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려면 이 코드 소스 코드 만드는 게 결국 다 엔비디아잖아요. 아. 다 그러면 급한데 지금 뭐 여기 최적화된 칩 만들고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 빨리 일단은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엔비디아 칩 중에 제일 좋은 거. A100이나 H100 같은 걸 가지고 까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너무 이번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걸 잘해요? 일단은 이제 자기들이 일단 개발자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장점이 이거는 AI 그 서버 기반은 80% 우리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CUDA라는 개발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GPU 하나에 수천만 원이고 이걸 가지고 서버를 하나 한 대를 꾸리려면 억에 넘어가요. 네. 네. 억 1억 2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AI 업체들이 좀 부담되죠.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해줄게.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네. 나왔던 그 행사에서 얘기 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니네들이 네. 돈이 없어서 혹시 이걸 못하니? 그렇죠. 구축하지 말고 우리 거 빌렸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빌려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옴니버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현실 물리 조건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자동차 같은 것들 충돌 테스트 하려면 다 방치해 봐야 되잖아요. 멀쩡한 차를. 맞아.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이 네.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뭐 BMW 같은 경우는 신규 공장 만들기 전에 여기서 2년 동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다 개선해서 실제로 착공을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자, 이런 플랫폼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 그러면 굳이 뭐 엔비디아 말고 뭐 엔비디아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거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우리 서버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들은 인텔 기반으로 다 네. 공부를 했고 여기에 노하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세팅하면 내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런데 기존에 이 엔비디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가자. 이런 것들이 당분간 엔비디아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서비스가 스탠다드화 됐을 경우에 뭔가 최적화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NPU 그러니까 뉴럴 프로세스 유닛으로 이제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당분간은 엔비디아 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아, 이렇게 가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뀔 때 우르르 하면서 그냥 그렇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많이 움직이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보면은 GPT 때문에 다들 놀라고 있고 이게 단순히 무슨 뭐 그냥 뭐 테마주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IT 업계 전반적으로. 그래 실제로 아이폰 같은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아이폰이지 네. AI는 AI인데 이거는 네. 아이폰은 눈에라도 보이지 이건 뭐, 네. 뭐냐 이렇게 그렇죠.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미래라는 게 이제 CPND 이렇게 같이 바뀌잖아요. CPND. 네.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바뀌는데 우리 그 모바일 혁명에서는 디바이스가 딱 두드러졌죠.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도가 되면서 이제 통신의 제너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통신 속도에 맞게 처음에는 텍스트 기본이 되는 뭐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이 떴고 나중에는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나 되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거기에 맞게 변화한 거고 이제 콘텐츠도 거기에 맞게 뭐 다양한 게임들 그렇죠.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것들이 나온 거고요. 아. 그러면 이제 5G 진짜 5G는 밀리미터 웨이브 그리고 6G 그럼 통신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뭐 드론 같은 것들인데 자 이게 메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아, 지난 모바일 혁명 때도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주도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로봇 이게 주도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AI가 더 주도가 되고 얘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네. 좀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CPND라고 해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네네. 컨텐츠가 돌아가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아이폰이 먼저 딴 나오고 나서 따라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되면 얘가 좋고 이게 되면 맞아요. 얘가 좋고 이게 페이스북 네네. 좋고 유튜브 좋고 이런 식으로 성장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디바이스, 모빌리티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AI를 잘 담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더 중요해요. 아, AI를 담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그럼 AI는 그러면 네. CPND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플랫폼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네. AI가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아이폰이라기보다는 iOS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그 플랫폼 그렇죠. 이제 플랫폼이자 콘텐츠가 될 수 있죠. 플랫폼에서 콘텐츠도 네. 될 수 있고 이게 뭐가 될 수 있는지 진짜 AI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AI가 나오는 혁신적인 그런 변화들 때문에 네.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변화라는 거는 꼭 과거하고 똑같이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비슷하다. 과거의 네. 뭐다. 이거는 네. 이제 가장 비슷한 거일 뿐이지 다르죠. 그렇죠. 언제나.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디바이스의 주도 속도보다 AI의 개혁 속도, 이게 특이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가면서 거기에 맞게 디바이스가 변화하는 거. 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최근에 바꿨습니다, 생각을. 아, 최근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먼저 가 있고, 네네.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열심히 따라가는 애가 이제 엔비디아인 거고. 맞습니다. 엔비디아 밑에서 이제 뭐 일해야 되는 애들이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얘기를 하긴 했지만 AI가 변화, 그리고 이제 K칩 법안 통과 가능성, 그리고 국내 산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좀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되나요?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투자 대상으로 보자, 그러면, 첨단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삼성이 부사장 조직으로 AVP라는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AVP.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제 패키징이라는 거는 기존에 그냥 패키징 후공정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긴 거예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아. 네. 이제 반도체라는 게 8대 공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그 8대 공정 중에 6대 공정이 이제 전공정.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요거 동그란 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뭐 그저께 돌아가신 이제 고든 무어. 네,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반도체 성능은 트랜지스터 집적 속도가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요 반도체 웨이퍼만 계속 기술 혁신을 하면 좋아지는 거였어요. 이제 무어의 법칙이 끝났죠. 왜냐면 이제 이 트랜지스터 집적 속도가 이제 못 따라와요. 너무 선단 공정으로 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R&D만 50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국가대항전 성격이 됐고 이제는 이거 실패하면 너무 로스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어의 법칙보다는 이제 반도체 칩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후공정 쪽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또 AI 산업하고 맞물린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AI를 잘 처리해주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뇌하고 최대한 비슷할수록 좋은 건데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기존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이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이제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거나 아니면 하나로 패키징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후공정단에서 백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그 패키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런데 첨단 패키징은 네네. 왜 필요한 거예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그동안에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그래야 이제 이게 그 서로 통신하는 속도 지연이 적잖아요. 네네. 뭐 AI라는 거는 워낙 그 연산량이 많잖아요.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연산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지연이 뭔가 병목이 있는데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으면 얘가 지연이 적은 거고 아. 심지어는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좋은 거죠. 그게 아. 이제 애플의 M1 같은 칩. 아, 네네. D램을 그냥 이렇게 프로세서 옆에다 길쭉하게 붙여놨잖아요. 패키징 안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컴퓨팅 인 메모리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뭔가 계산을 계속 엄청 많이 네.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마다 뭐가 나온 거를 또 옆에다 저장해놨다 또 바로 쓰고 바로 쓰고 막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잖아요. 아, 우리 두 뇌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AI가 제일 좋은 거죠. 첨단 패키지 기술이 좀 중요하게 부각된 사건이 네. 애플하고 TSMC. 네네.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아마 2016년 TSMC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애플하고 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애플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A바이오닉 시리즈인데 요게 원래 처음에는 삼성이 100% 파운드리를 해줬어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심지어는 설계도 일부 해줬다고요. 애플한테. 그러다가 계속 쓰다가 삼성이 갤럭시라는 경쟁 스마트폰 제품을 내놨죠. 그리고 AP를 엑시노스라는 AP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내 거 해주면서 내 혹시 내 데이터 시트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네, 불편한 거죠. 파운드리 업체인데 경쟁 제품을 만드니까. 그게 이제 TSMC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아, 나는 네 안 건들게. 그렇죠. 난 네 시킨 대로만 할게.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삼성은 네. 저거 보니까 저거 네. 아니 빼갔는지 안 빼갔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 만드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삼성한테 100% 주다가 TSMC를 끌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둘이 50대 50 물량 주면서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10년 초반 정도. 아, 네. 처음 이제 초창기 네. 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50대 50 경쟁시키다가 요게 한 2000 그러니까 서로 전공정 경쟁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한 14나노까지는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2016년 아마 그때 아이폰 6S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네. 그때 TSMC에서 만드는 선단 공정은 16나노, 삼성은 14나노였어요. 아 그러면 삼성이 이겼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두 개를 칩을 넣고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예상을 깨고 TSMC 칩이 더 좋은 거예요. 선단 공정에서는 TSMC가 뒤쳐졌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적용한 거예요. 아. 그때 팬아웃 WLP,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첨단 후공정을 처음으로 TSMC가 도입을 했고 그거 덕분에 칩 성능이 삼성을 넘어서 버린 거죠. 전공정에서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네요. 네, 그렇죠. 보면. 그때부터 후공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삼성이 팬아웃 WLP를 넘어서기 위해서 팬아웃 PLP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네. 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했는데 결국 못 따라잡았어요. 아. WLP를 못 잡고 아이폰 8부터는 이제 100% TSMC로 가서 그 뒤로는 삼성 파운드리는 다시는 애플 물량을 받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게 2016년 그때 뭐 불과 한 5, 6년 전 일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뼈아픈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아, 그게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은 애플같이 칩 설계를 잘하는 훌륭한 업체하고 같이 하다 보면 네. 파운드리 실력도 같이 늘거든요. 그런데 이제 14나노까지는 삼성이 더 나았거든요. 네. 그런데 10나노, 7나노, 5나노부터는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아. 애플하고 열심히 붙어서 TSMC가 연구 개발을 하니까 네. 이게 또 잘하는 업체하고 붙어서 하면 이 IP라는 게 생겨요. 같이 서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지적 자산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구나. 네. 같이 고민한 거니까 그래도 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은 TSMC IP를 또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또 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 고리. 5나노, 4나노에서는 이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네. 또 삼성의 우량 고객인 퀄컴이 네, TSMC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런 아픔을 네. 겪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리드 프레임 방식을 네네. 주로 쓰다가 요즘에는 네네.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 네네.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네네. 무슨 내용이에요? 뭐 예전에는 반도체 이렇게 그 동그란 웨이퍼를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 해서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요 칩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요 칩이 그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요걸 패키징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뉴스에 보면 그 지네발 같은 그런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칩을 올려놓고 이제 검은색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네. 반도체였거든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아. 네. 혜성 DS 같은 업체들이 하거든요. 아 맞아요. 거기 네. 뭐 이렇게 그 지네발처럼 네. 돼 있는 거 딱 꽂는 거 그런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이어 본딩 해서 이제 쓰는 게 예전 반도체였는데 네. 지금도 그걸 많이 쓰긴 하는데 고성능 반도체는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네. 진의 발이 하나의 통신 채널이에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인데 이게 한 250개가 되면 아무리 진의 발을 가늘게 만들어도 이게 더 미세하게 만들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발이 250개가 돼요. 네네. 250개 발이면 너무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밑에 납 볼 있잖아요. 솔더 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이제 인풋 아웃풋을 늘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와이어 본딩을 가지고 리드 프레임하고 그 반도체 칩간 연결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반도체를 뒤집어 가지고 네. 그냥 그 납 볼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플립 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플립 칩 볼 그리드 어레이. 작년에 핫했잖아요. 볼그리드 어레이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쓰는 이유가 네. 결국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고. 그렇죠.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네. 기판 시장에서 네네. 이게 보니까 FCBGA 이거는 네. 뭐예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투자 붐이 일어나기로 했다. 네네. 근데 이게 어디에 이제 주로 쓰이는 건가요? 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는 제일 큰 수요 시장은 서버 CPU예요. 서버 CPU나 서버 GPU에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또 그동안 서버 시장이 워낙 핫했잖아요. 네. 지금은 스마트폰보다 서버 시장 수요가 더 크죠. 메모리 쪽에서. 그렇게 많이 커졌나요? 네네. 원래는 서버 시장이 한 30% 중반이었고 스마트폰이 40% 초반 정도 됐는데 작년 한 중순 이후로 서버 시장이 전체 수요의 40%가 넘어갔고 스마트폰 시장이 한 38, 39%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네.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게 또 원인이겠죠? 그렇죠. 서버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서버는 계속 성장했고 지금 결국 AI가 메인스트림이 된다는 거는 결국 서버 시장이 또 다시 서버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비중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많게는 5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율주행차 해도 다 서버가 프로세싱 해줘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네. 그 서버 쪽으로 가는 거는 네. 이 말한 그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가 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버용 CPU, GPU 쪽은 다 요 기판을 써야 되는데 네.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일본에 그 이비덴하고 싱코라는 두 개의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플립칩 BGA가 PC 쪽에도 일부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삼성전기는 PC 쪽만 하다가 이쪽에 이제 그 서버 쪽 시장에 쇼티지가 나니까 여기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또 서버 시장으로 확 비중을 옮겨버리니까 PC 쪽도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업체들 막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LG 이노텍까지. 네.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그러면 뭐 대덕전자? 네네.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대덕전자. 뭐 플립칩 BGA 쪽으로 생산,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 착수한 회사는 대덕전자하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LG 이노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칩랩. 네. 그리고 SIP. 네네. 이거는 또 시스템 인 패키지. 네네. 이런 게 이제 여러 칩들을 하나의 기판에 패키징하는 방식이 또 확산되고 있다. 네네.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그냥 AP라는 칩, 만약에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은 반도체 칩 하나잖아요. 네. 하나를 그 기판에다가 하나를 올려놓고 패키징하면 되는데 네. 이제 서버용 그 반도체들은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의 기판에 놓고 군대 식판처럼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에 놓고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원 패키징을. 아, 아, 그게 이제 칩 넷이라고 하고 이제 네. 멀티타일 구조라고 하거든요. 즉 왜냐하면 이제는 무어의 법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처리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더 유리하니까 네. 점점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기술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조립하는 기술들, 검사하는 아. 기술들 이런 쪽이 계속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네. AI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여러 개를 합쳐서 네네.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인 패키지든 칩랩이든 뭐 그런 부분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가공 장비나 기술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서 예. 직접 연결하거나 뭐 TSV라는 뭐 그 기술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2.5D 구조 뭐 인터포저에 놓고 칩을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수직으로 쌓으려면 반도체 웨이퍼 두께를 엄청 얇게 갈아야 돼요. 네. 반도체 웨이퍼 두께가 만약에 뭐 한 700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 그러면 네. 이거를 3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갈아야 돼요. 아. 뭐 거의 A4 용지에 뭐 한 10분의 1 A4 그 정도, 용지 두께의 10분의 1이요? 네, 그 정도까지 갈아내야 되거든요. 30만. 눈으로는 안 보이겠네요. 안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뭐, HBM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16장을 쌓아가지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두께가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갈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백그라인딩 하는 장비들, 아.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는 장비,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워서 연결하는 장비, 아. 그리고 이걸 붙이는 장비, 그리고 검사하는 장비,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해지는 거죠.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이제 표현한 A4 용지 그거에 네. 30분의 1? 네네. 아,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작을 것이며 네네. 그렇게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또 갈아야 될 것이며 그렇죠. 이걸 또 연결하려면 깨집니다, 또 뚫어야 될 또.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얇으니 뭐 살짝만 건드려도 네네. 깨질 거고 깨지고 그렇죠. 뭐 별일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네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네네. 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본에 네네. 여기 보니까 디스코 네네. 그리고 네덜란드의 베시 네네. 이런 회사가 네. 제일 큰 수혜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이 커지면서 네. 제일 수혜를 본 회사가 글로벌리 보면 요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본의 디스코라는 업체는 웨이퍼를 자르거나 아니면 웨이퍼를 갈아내거나 뭐 이런 쪽을 하는 장비예요.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회사들이 원래 캐파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 요즘에 캐파 투자 어떤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요즘에도요? 네네.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코는 그런 쪽으로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베시라는 업체는 기존에는 칩하고 칩끼리 연결할 때 네. 밑에 마이크로 솔더볼 썼잖아요. 네. 납볼이잖아요. 네. 근데 납볼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한 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오면 납이 이렇게 녹으면서 서로 붙어버려요. 아. 붙으면 이게 불량이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촘촘하게 하려면 납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면 구리로 합니다. 아. 구리를 그런데 구리 볼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구리는 이렇게 도금을 해서 깎아내서 요게 조그만 단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9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본딩. 네, 하이브리드 본딩을 세계에서 거의 독점하는 회사가 베시입니다. 아. 근데 이 회사는 안타깝게도 독일의 미넨 시장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좀 쉽진 않아요. 아, 디스코는 네.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스코는 일본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첨단 패키지 시장이 열리면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얇은 곳에서 작은 거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디스코와 베시가 네네.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활용한다. 네네.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쇼티지가 나면 또 기회가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뭐 정 부족하다고 뭐 좀 부족 좀 기술이 좀 딸리더라도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아. 이제 디스코가 하는 장비를 국산화하는 회사가 두 개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웨이퍼 자르고 뭐 패키지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고요. 그리고 네. 본딩 붙이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시가 독점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이제 국산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코가 하는 게 레이저 가지고 커팅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웨이퍼를 갈아내면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잖아요. 네. 요게 칼만 갖다 대도요. 우리 비스켓 쪼개지듯이 팍
깨집니다. 참크래커 먹을 때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렇게 깨져요. 쉽지 않죠. 어, 네네네. 진짜 그 정말 바삭바삭 끓일 정도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또 자르려면 웨이퍼 그 레이저 가지고 자르면 또 아. 이렇게 뭐 또 이게 레이저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도 진짜 얇게 써야 돼요. 얇게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필요하니까 어, 그런 것들 디스코가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국산화하는 게 이제 국내 이오테크닉스 회사들이 레이저 장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랑 네. 진짜 잘 하는지랑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아직 사실 이 회사들에 비해서 기술력 수준은 뭐 어, 많이 떨어지죠. 어, 네. 그런데 뭐 지금 이 디스코나 뭐 배시 같은 업체들은 세계에서 TSMC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어, 어,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너무 비싸게 눈탱이를 치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팔 때도 네네. 왜 무슨 이익률을 무슨 50% 60% 남기면 이러니까 어. 어, 국산화를 해야겠다는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야 지금 어쨌든 국산화를 빨리 해야 되는 네. 분야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ChatGPT 얘기는 아까도 많이 얘기는 했지만 쇼크가 나면서 엔비디아와 GPGPU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네네. 이게 이제 주목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GPGPU랑 HBM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못하는 건지 앞으로도 그럴 네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반도체 패키지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딱 표준화해서 단독주택 딱 만들면 돼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보면 IFC 몰 있잖아요. 네. 위에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솟아 있는데 밑으로 보면 지하로 연결돼 있죠. 어.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GPU, 어. 한쪽은 HBM이라는 메모리 덩어리예요. 어. 근데 밑으로 연결이 돼 있죠. 아. 이게 이제 2.5D 구조거든요. 2.5D. 다, 네. 2.5D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직으로 연결돼 있는 게 3D 구조고 네. 2.5D는 수평으로 연결돼 있는데 밑으로 연결돼 있어요. 아. 네. 그게 2.5D인데요. 그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이제 GPU하고 HBM이 연결되는 건데 네. 여기 HBM 그러니까 요거는 아파트라고 생각할게요. HBM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네.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어요. 아. 이게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하고 네. H100이라는 칩은 기본적으로 HBM이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에는 GDDR이라는 DRAM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또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이제는 훨씬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거죠. AI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HBM이라는 메모리가 많이 쓰이는 거고 그거를 하이닉스가 제일 잘해요. 세계 시장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배경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 뭐, 그거 잘 될 줄 알았으면 네. 삼성전자 안 했을 리 없고. 근데 어떻게 70%나 장악했다라는 거는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요? 어, 일단 삼성전자도 HBM 쪽을 연구 개발하긴 했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막 이렇게 올인하는 분위기였고, 삼성은 뭐 GDDR 쪽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하나로 검토를 했던 거죠. 엔비디아 AI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어,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하이닉스는 좀 얻어 걸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잡았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큰 수요처니까 지금은 네. 이제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일단 먼저 독점이라는 네. 거는 네. 어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납품한다라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아. 전 세계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의 대다수는 엔비디아가 하지만 일부는 AMD가 좀 이원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AMD하고 붙어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이제 HBM을 또 해서 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 DRAM 시장에서 5% 비중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년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 네.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엔비디아 칩 나가는 속도 어. 맞게. 근데 엔비디아 지금 칩 H100하고 A100 지금 출하 전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네. 네. 얼마나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ChatGPT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 먼저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네. 갈 길이 이제 먼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이야기를 야, 이게 엄청나게 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패키지가 됐는지를 검사하는 것도 네.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장난 아니죠. 일단, 네. 일단 어떻게 만들어 봤어. 그래서 네. 엄청 작은 거, 그거 만들, 눈을 보이지도 않는 거 만들었는데 네.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거는 그렇죠. 또, 그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존에는 2D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검사를 예전에 했다 그러면 아. 이제는 3D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부피하고 체적까지 다 봐야 돼요. 왜냐면 뭐 이렇게 웨이퍼가 알게 모르게 뭐 크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위에서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옆에서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옆에서도 봐야 되고 이게 어. 그래서 3D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가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반도체 쪽은 거의 세계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3D 검사 장비 쪽에서 1위는 고영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영은 자동차 전장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반도체 쪽으로 특화해서 딱 이제 치고 들어간 회사가 인텍 플러스죠. 그래서 요 두 개 회사가 이쪽 시장에서 좀 검사 장비는 잘. 그러면 고영은 네. 고영은 이쪽과 관련된 건 아니고 자동차 쪽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후발주자인 거죠. 아.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이렇게 빨리 커질 줄 몰랐죠. 네. 아. 고영이.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영도 이제 좋은 회사고 그런데 네. 인터플렉스가 관련해서는 좀 더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네네. 반도체 쪽 특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 후공정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회사들도 좀 있어요.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뭐 제일 좀 뚜렷하게 좋게 볼 수 있는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미반도체 맞아 말씀해주셨는데 네. 사실 여기서 제일 수혜를 보는 회사는 한미반도체 직관적으로 네.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네.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하게 하루에 막 20%씩 오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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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지금 뭐 한미반도체를 보시라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좀 또 만약에 조정 받는다 그러면 계속 유효하다고 봐요. 아직 뭐 이 시장이 본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기대감으로 네. 먼저 좀 반응을 하긴 네네. 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후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거는 좀 오래가는 네네. 스토리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더더군다나 GPT가 저기 가서 기다리고 네네.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변동을 이용해가지고 투자하시려면은 공부를 해두시고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반도체 그렇고 또 네네.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뭐 대덕전단이나 코리아 서키트 이런 회사들도 네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플립치 BJ가 사실 이게 생산 수율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를 눈으로 확인된 회사는 대덕전자인 것 같아요. 대덕전자가 사실 그쪽 플립치 BJ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숫자로 네. 찍히는 게 좀 확인하고요. 아.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삼성전기는 MLCC가 메인이기 때문에 뭐 플립치 BJ 가지고 주가가 뭐 이렇게 뭐 움직이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플립칩 BGA라고 하는 아까 그 동그란 거, 그 볼펜 심 같은 거. 네네. 그거 만드는 거 진짜 네네. 어려운 건데.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고 매출하고 있는 데는 대덕전자가 조금 네네. 의미 있게 지금 네네.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뭐, 오늘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앞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AI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